아니고 MC를 키우는 센터로부터 훅껏 날아오고 있습니다. 더 라이브 MSN 24시간 모아채널 0127 시즌2 바로 30일간 국민주의 마지막 30일 마지막 경기 이상 마지은 선수와 그리고 박태민 선수의 경기가 준비된 경기죠. 마지은 선수와 박태민 선수의 운동의 전적 여러분을 모두 투명자 함께 대스타로 가겠습니까? 자, 마재훈 선수입니다. 이것은 테란이지만 마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마재훈 선수는 적의 마에스트로가 아니라 테란의 마에스트로, 스타크래프트의 마에스트로 지금 11시에서 10시에 경기를 시작했고요. 박태민 선수는 2시에서 원래 동적 어그로 경기를 시작해서 오버로드를 아래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마재훈 선수를 맞상대하는 박태민 선수의 눈에서 아주 불꽃이 튀기는 듯한 그런 예. 모습이네요. 말을 붙이기가 무서울 예. 정도의 그런 예, 느낌입니다. 아주. 경기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계속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정말 뭐 한 7-4 만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리고 예. 아, 뭐 이제 실제로 경기 딱 시작되니까 힘이 살벌하네요. 예. 굉장히 어떤 차가운 기운이 감돌면서 이제 냉정한, 정말로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두 선수 모두 챔피언이라면 잘못다 보면 한 선수는 탈락할 수 있는 네. 두 선수 모두 탈락할 수 있어요. 장기전으로 이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싸움을 유도해내면 박태민 선수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그 전에 이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 마재훈 선수가 얼마만큼 자신의 특유의 심리전과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박태민 선수의 운영을 흐트러뜨려 놓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겠죠.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무난한 운영을 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배럭스 올리는 것도 굉장히 낯섭니다, 이제. 예. 마재훈 선수. 아무래도 주종을 바꾼, 경기에서 플레이하는 주종을 바꾼 쪽이 마재훈 선수다 보니까 네. 마재훈 선수가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얘기 드렸고 말이죠. 테란 플레이가 참 재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토탑은 좀 재미가 없대요. 네. 테란과 저그 플레이가 개인적으로 참 재밌다. 네, 이런 또 의견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SB가 나갑니다. 정찰을 떠나는 건가요? 일단 SB가 출발한 장면이 보였고요. 박태민 선수는 해설이라 다 하나 더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마재훈 선수 SB의 정찰 방향은 박태민 선수의 2시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드론과 중간에 마주칠 것 같네요. 자, 박태민 선수의 아니네요. 예, 달렸습니다. 위를 경에서 갑니다. 마재훈 선수는 오버로드와 두고 갑니다. 2초 확인됩니다. 가로방향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딱 들겠죠? 네. 네. 원베럭 더블 커맨드를 일단 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마재훈 선수는 네, 이동 중입니다. 네, 원베럭 더블 커맨드는 요즘 조금 위험한 감이 있어요. 왜냐? 지금 트위터리 깨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마당과 본진 트위터리 깼습니다. 캐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재훈 선수도 딱 보고서 트리에터리 일단 기본으로 펴고 깼을 생각 예,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자, 위에서 커맨드를 짓고 있는 마재훈 선수 그러니까 지금 언덕 위에서 커맨드 센터를 짓는 거라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트리에터리 깼음이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지금 또 예상이 딱 되는 그런 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서본데 마재훈 선수가 그리고 다른 공격합니다. 다른 곳 확장 계획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위터리 깨스 그리고 이제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상대방을 긴장시키고 난 이후에 나머지 스타팅 하나를 먹으면 동시에 포캐스가 돌아갑니다. 많게는요. 예. 예. 예, 포캐스가 돌아가는 그 상태에서 운영을 펼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박태민 선수는 그러니까 예. 배터리 켜고 있죠. 예, 카 밑에 지금 그 미니매스에 예. 카가 반전된 걸로 봐서 드론이 해처리를 지금 변태하고 있습니다. 몰래 버티에요. 예. 예. 마재훈 선수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일단 서플라이 디포로 디니프를 좁혀놓고 있는 마재훈 선수. 본진 쪽으로 한 번 더 던져보고, 그 다음에 병력의 종류, 병력의 양,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은 알 수 있겠죠. 이 데스테라도에서는 아무래도 테란과 저그가 두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테란이 참고할 만한 수준의
어떤 그 경기 패턴이 아직 뭐 양식화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거라서 네. 네, 마재현 선수 아주 틈틈이 SCV 찔러보면서 상대방의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다섯 쪽에 네시 쪽에 있는 해철이 존재는 아직까지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만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습니다. 네. 자, 히드라리스크덴의 존재까지는 파악을 할 듯하고 네, 뭔가 네. 프레터리, 프레터리인데 예. 히드라리스크덴이 비어져 있고 앞마당이래요. 빠르긴 한데 뭔가 좀 생상치 않다, 수상하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네. 다른 지역 스타팅 몰래 벌치 이런 것들 분명히 저그를 플레이하는 마재훈 선수가 저그를 플레이하던 시절에 망했던 예, 선택하지 않았던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박재민 선수와 마재훈 선수 팬들이 다 모였어요. 마재훈 선수도 지금은 테크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예. 예, 바로 이제 팩토리가 올라갔죠. 어느 정도 예, 상대방의 확장기지를 노릴 거면 배럭스부터 한 3개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예, 바깥쪽으로 병력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경기 운영인데 예. 지금은 어우 테크가 네, 무지하게 빨라요. 예. 팩토리 멋있게까지 예, 예, 지금 마재훈 선수의 의도는 가로지역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건 상대가 뭘 하든 간에 투스캔 믿고 탱크 한 3-4대 타이밍에 나가서 경기를 끝내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탱크가 이미 그 생산체제가 완비가 됐고 배럭스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 예. 예, 이것은 분명히 그런 식의 플레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예. 자, 일단 움직이기 예. 시작하고 있는 마재훈 선수 자, 거기에 대한 대비치가 되고 있는 박재민 선수입니다. 매직도 없이 그냥 머린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압박 액션만 보여주게 되고 네. 예, 저렇게 그냥 한 번을 압박한 이후에 공간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머린 매직은 어디 한 군데를 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 탱크가 오케이. 벌써 나와요. 스캔 벌써 두 개 다 달렸고 네. 네. 자, 그리고 바로 대각선 네시 쪽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 저건 이미 저 앞 입구 쪽에 한 두 개 정도 홀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냄새가 나죠? 계란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합니다. 러커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 여기 러커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오버런드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SCV 정차 왜 있을까? 살아서 올라갑니까? 올라! 살아갔다! 못 살기 했는데 예, 예. 근데 이 지역에 러커가 있는 것은 보나마나 100% 그렇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듯 하고요. 네. 예. 에스가 빠져있는 SCV를 쫓아가는 시절은 웨딩 네. 뭔가 좀 주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재밌게 보이긴 하네요. 네. 뭐 실수나 이런 건 아닌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배스까지 뚫고 나갈 생각인가요? 탱크를 초반부터 빠르게 이제 모아서 결국 탱크 숫자를 동시간대보다 좀 많은 타이밍에 동시간보다 많은 숫자를 데리고 배스 하나 추가되는 타이밍에 돌리겠다라는 그런 뜻 같은데요. 아, 포캐스트 잠시만 돌아가겠는데요.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게스트, 네 번째 게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다 됐네요. 포캐스트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박재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쪽 다시 한번 SCV 갑니다. 폭발적인데요. 예, 폭발적이에요, 지금. 러커 선수만 유지하면서 뮤탈리스크로 이제 찾아가면서 한번 흔들겠다 이런 생각인데. 네. 마재훈 선수가 동시간대보다 탱크는 많이 모을 수 있지만 배럭 숫자가 원래 평소보다 그러니까 다른 테란 유저들이 하는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머리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예. 철에 아낌없이 건설을 해서 나가는 타이밍만 테란이 지금 나가는 타이밍만 해방받지 않으면은 타이브 올라가기도 전에 그리고 병력 많이 모이기도 전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상대방 앞마당을 때릴 수 있거든요. 네. 자, 네이 쪽에서는 게스만 파고 있죠. 예. 왠지 근데 예. 왠지 박재훈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좀 대규모로 활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아니, 생각이 예. 드는데요. 왜냐면 지금 그 체제 자체가 네. 체제 자체가 좀 러커 이후에 뮤탈리스크 이 체제였는데 조금 더 다른 지역 스타팅 포인트 확장을 가져가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예. 그리고 또 이 경기가 수정 예, 그 양 선수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다 보니까 박재민 선수가 좀 데미지를 주기 위한 예, 그런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응이 빨랐어요. 예. 자, 박재민 선수가 그냥 치고 눌러버리겠다. 예. 가스가 지금 타이밍에 4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뮤탈스 충분히 생산하면서 상대방의 병력 잘라먹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하이브테크 선택이 가능하죠. 예, 예, 그게 예. 이제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갔다라는 것의 장점인데 예, 뮤탈스로 조금 더 모아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머리 숫자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배락 하이브 올라갑니다. 예, 원배락에서 팩토리를 빨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팩토리가 먼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빠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이런 기회를 아무래도 염두에 둔 플레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베스트한데 그리고 인재재개발 완료 이름은 잘해야죠.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은 포캐스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저거 하이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예. 가디언이 막 예. 저 1차 진출 병력을 깨끗하게
깎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막히는 차라리 한방병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뮤탈스로 흔들다가 결국 이제 자신의 안마당에 와서 성큼 때를 때치면은 가디언을 선보이겠다라는 것이 타이밍상으로 박희민 선수가 계획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예, 예, 배틀이 모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탱크 한 대가 더 확충이 되면은 머리 숫자 싹, 예, 긁어가지고 바깥쪽으로 나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좀 맞습니다. 많기는. 예. 자, 찌를 틈이 많아요, 그리고. 엔젤이 예측하는 스윙은, 마지막 공사 들어와라, 치고 있는 근자 스윙은, 예, 박기민에서 이제 뮤탈했습니다. 자, 아, 이렇게, 어, 예, 예, 어, 딸려가고, 딸려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예. 정말 엄청나게 빠른 테크, 그러니까 배럭스에서 머리를 꾸준하게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킬! 아, 커맨드까지. 야, 이거 진짜! 예. 다른 싸움인데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저렇게 커맨드를 먹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웨이크타이어 안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거든요. 타이어 완성인데? 예. 테라는 지금 나올 때가 됐고요. 자, 공이력 테이프가 뱃살 거리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뱃살 약속해서 나오겠는데요? 그레이터 스파이어는 눌러서 한 번쯤은 좀. 예. 예. 그러니까 그레이터 스파이어는 지금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 막으려면, 이걸 쉽게 막으려면은. 어차피 지상 병력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뮤탈스에, 예, 뮤탈스에 의존하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 박, 마지막 선수. 예. 박재민 선수가 다수의 뮤탈 끄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자신의 앞마당을 때릴 때쯤. 일단은 가디언을 섬 쪽에서 변태해서 이거는 일단 성크 콜로지오 시간 끌어주고 그냥 그렇죠. 예, 변태해서 이거 좀 커맨드 센터 습격 커맨드 센터 때려서 변태해서 커맨드 쏩니다. 커맨드 쏩니다. 1레드에 떨어지나 1레드에 그런데 리페어 패스 두 대가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이래도 커맨드 더 있으면 뮤탈스 그나마는 쫓아가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동시에 멀티 두 군데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멀티가 깨스, 폭깨스에 동시면, 야, 네이스하고, 안 맞았을 때 아니고, 백질한데, 백질한데 잡았어요, 지금 또. 그리고 지금 상위의 지역에, 예. 자, 펑크 다 깨지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테란의 탱크가 거기 있을 때, 가전이 나와서 쏘기 시작하면은, 싸웠어요! 자, 아, 도망국 사이에, 그리고 이제 다 들으면서, 그렇죠. 선수에게 자신의 펀치를 보여주면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확실히 네, 뭐 멀티 한 군데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테라의 주력 그리고 본지 커맨센터 이 두 군데를 날려버린 박태민 선수의 우세죠 지금은. 예. 그런데 네. 다른 지역 게스트머치가 깨져버렸다는 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6시 지역이 지금 네, 어떤가? 야, 걸렸어요. 직공격 쏟아갔어요. 예. 자, 공이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5시 지역을 깼던 병력들이 다시 한번 예, 이쪽으로 올라가죠. 예, 그 병력들이 아까 위, 밑에도 올라갔죠. 예. 위쪽으로 잠시 올라가고 아래쪽에도 지금 예, 내려간 것 같아요. 여긴 멋이 서치를 간 건데 예, 발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저 가디언을 치우게 된다면 그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아, 근데 예. 매직이 안 붙었거든요. 아, 아카데미가 깨졌었던 건가요? 혹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계속 자. 밀어붙어야 돼요. 아, 이 마대은 선수는 상대방의 병력들 가디언을 일일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쭉 끌어들여서 싸워야 됩니다. 미네네이와 함께. 자, 베스트를 노리고 있는 베스트리사 가디언 사이에 떨어집니다. 박태민 선수는 예, 예. 가디언 이외에 다른 병력들을 준비할 경종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가 병력들을 준비 있는 예. 박태민 선수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마대은 선수가 과연 처음에 대를 짓고 있었는데요. 마대은 선수가 본진에서 네.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앞마당만 지금 자원을 계속 채취하고 있는데 6시 그냥 그래 6시 가져라 나는 앞마당을 끌어주겠다라는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면은 어쨌든 테라는 자원들이 몸짝 뜯기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다른 속도를 지겠어! 대가면서 가면이 공격 개체! 버블링 더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밀어서 자원들 다 끌어버리면은 아무리 뭐 마젠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의 종류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힘들죠! 예! 없었죠.
자, 베스월드 위험한 가운데 뮤카레스터 가디언이 베르스를 점점점 자, 멀티를 깨졌어요. 물론 그렇긴해요. 네. 하지만 젠산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많이 믿고 있는 마지노 선수 테라 베스도 빠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매직이 안 붙은 병력이 위로 올라가는 게 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뮤탈스터 커버 오면은 긴급하게 커버 오면은 막을 수가 있겠고 여기가 상황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박태민 이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더 준비했는가. 그렇죠. 나왔고 즐겨봤으니까 나는 이기겠다. 너는 즐겨봤으니까 공이 방위로 되어 있는 마지은 선수 진출 병력이 모두가 사라집니다. 확실하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고 네, 정신적 데미지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은 선수 네, 대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현대 대책!